우리 민족은 산줄기 안에 맥이 뛰고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산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백두산에서 내려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백두대간을 국토의 허리요 뼈대라고 보았습니다. 큰 줄기 백두대간에서 가지가 뻗어나가 정맥이 되고 지맥이 되어 전 국토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그 척추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겼죠. 백두산의 모든 산의 기운이 산 능선을 타고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에 상처가 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궁궐의 배치가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영조 때 만들어진 경복궁도에는 궁궐의 건물과 지형이 간략히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궁궐 가장 깊은 곳 교태전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아미산입니다. 왕비의 침전이 교태전,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아미산입니다. 지도에도 유난히 우뚝 크게 그려졌고 이름에도 높을 아자를 썼습니다. 사실 아미산은 경회로 연못을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싸 만든 인공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원을 왜 거대한 산맥처럼 표현했을까요? 풍수에서는 산줄기가 와서 끝나는 부분에다가 거기에다 길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태전이 이 혈차가 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산 능선이 이만하게 있어야 돼요. 백두대간에서 남북장맥이 갈라져가지고 북악산을 일으키고 북악산의 가운데 산 능선이 쭉 중출맥이 와서 혀를 맞이하는 곳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산이 아미산입니다. 조선 왕실은 명당에 자리 잡고 산이 주는 좋은 기운을 누리려 애썼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의 궁궐의 배치를 좌우할 정도로 산은 묵직한 무게감으로 우리 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